양정숙이. 지금 이 시간만큼은 다시 11살 때 그때 그 모습으로 앉아있다. 그리고 시작된 선생님과의 36년 만의 수업. 다시 교탁에 서는 날이 온다면 꼭 한번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오늘까지 살아온 그대로만 살아나가면 됩니다. 앞으로도 내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길 바라고 건강하게 잘 살도록 바랍니다. 선생님. 그리고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작은 선물이 가슴에 꽂혔다. 선생님, 언제나 42년을 저희를 기다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십시오. 선생님 사랑합니다. 요즘 대세는 백세입니다. 백세 훨씬 넘게 가시려 저는 믿습니다. 선생님 건강하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오랫동안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선생님 옆에 계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마무리는 요거만 누리라 이 말다. 요거만 누르면 돼요. 아, 다리 다 건드리지 말고. 다리를 자르지 말고 다리 아래에 좀 여분이 많게. 아, 여분이 많게 아니라 다리도 다 보여야 된다 이 말이. 예. 심하게. 아유, 내가 그 하라 이 말. 예예.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작은 동산 위에 담임 선생님이 1년에 딱 한 분이지만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 1년에만 학생이 몇십 명이 넘잖아요. 그런데 36년 전 학생의 이름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신다니 정말 감동스럽습니다. 네. 선생님 집은 박물관처럼 꾸며져 있어서 제자들 누구든지 언제든 추억여행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퇴직한 이후까지 큰 선물을 남겨주신 영원한 선생님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수마무 차원 다음 시간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건강기능식품 녹십초 3채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레스토닉 침대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현대종합상조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금성출판사 프로넷 공부방에서 농협 상품권을, 개나리 벽지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